강백호, KT위즈 제공 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는 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는 KT위즈 가NC 다이노스를 꺾고 꼴찌 추락을 피했다. KT 는 14일 경기도 수원 KT위즈 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홈경기에서 강백호의 결승 솔로포와 유한준의 3안타 5타점 활약. 을엮어 NC 애십에서 0으로 완승했다. 최근 이 연패를 당해 최하위 NC에 1경기 차로 쫓겼던 KT는 이날 패했더라면 승차는 지워지고 승률에서 뒤 처져 꼴찌가 될 뻔했다. 하지만 연패를 끊고 9위 자리도 지켰다. 특급 신인 강백호의 1회 말 선두타자 초구 홈런이 승부를 갈랐다. 1번 타자 좌익수로 나선 강백호는 첫 타석에서 NC 선발 투수 로건 베렛의 초구 시 속 145위 속구를 받아쳐 중얼 아치를 그렸다. 강백호의 시즌 19호 홈런 1회 말 선두타자 초구 홈런은 올 시즌 KBO 리그에서 두 차례 나왔다. 두 번 모두 강백호의 방망이에서 터졌다. 이 홈런으로 강백호는 10호 94년 김재현 당시 LG 트윈스 이세훈 KBO 리그 고졸 신인 최다 홈런 기록 21개에 2개 차로 다가섰다. KT는 강백호의 홈런 이후 이진혁 위안타 멜로아스 주니어의 볼넷으로 무사히 2루 찬스를 이어간 뒤 유한준의 저울 홈런으로 4에서 0으로 달아났다. 3회에는 이진영, 로아스, 유한준의 연속 안타로 추가 득점에 5에서 0으로 앞섰다. NC 두 번째 투수 민태호과 맞선 7회에는 박경수의 우중얼 투런코 오태곤의 1타점 자전 적시타로 석점을 보태 세기를 박았다. 8회에는 유한준의 희생플라이 등으로 두 점을 더 냈다. KT 선발 투수 금민철은 6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 4개씩을 내주고 삼진 6개를 빼앗으며 무실점 호투를 펼쳐 시즌 8승 8패 를 수확했다. HOSU1@YNA.CO.KR 2018년 8월 14일